권성모 44 읽기. 아, 저기에 있지? 잠시만요. 생 준비 좀 하고요.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Dear Abby. Dear Abby. 뭐 뜻은 간단하죠? 네, Abby에게. 그렇죠. 자, 근데 뜻은 간단한데 이걸 네. 보고 이 글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글의 종류는? 평서문? 아니, 아니. 뭐 이게 뭐 광고하는 글이야. 아니면 뭐 벽에 뭐 이렇게 붙여갖고 사람들한테 뭘 알려주는 글이야. 뭐 어떤 글이야? 일기야, 뭐야? 편지문? 그렇죠, 편지죠. 네. Letter라고 합니다. L-E-T-T-E-R. 편지를 뭐라고 그런다고? Letter. 됐습니까? 네. 편지 글이고요. 첫 문장 가겠습니다. I heard about Cy World last year. 자,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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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ard about. I heard about. Cy World. Cy World. Last year.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저는 나는 원래는 여기서 끊어 이제 네. 이거는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끊어야 돼요. 아, 예. 나는 들었습니다. 싸이 월즈에 갔나요? 작년에.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들었으니까 언제 했던 행동이야? 과거. 과거에 했던 행동이죠. 네.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요? 그 평서문 이런 거. 문장을 평서문 이런 얘기? 그거 말고요. 아.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사용됐어? 아, 하다시 두.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두는 무슨 하다시 두입니까? 어? 하다시 뭐뭐뭐 세 가지 들어갈 수 있어. 두, 디드, 더즈. 더즈. 현재 시제일 때. 예. 그 다음에 디드. 뭐일 때? 과거일 때. 과거, 아. 어? 그래서 뭐야 이거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과거요. 그러니까 하다시 디드죠. 하다시 디드, 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란 말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너는 싸이월드에 대해서 언제 들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you about Cyworld? 그럼 얘는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쵸? 아,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그러니까 너는 Cy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어봤니?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헤이, 얘가 없어지면 문장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속에 hear 속에 did가 숨어 있고 did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hear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데.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하다시 디드요. 눈에 보이잖아. 하다시가 생각이 안 나서 같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아니,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가 되겠죠. 너는 작년에 네.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하고 싶으면 What? 아, 참 이 대답.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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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렵나요? What?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이게 궁금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싸이월드 무엇이냐고 무엇에서 앞으로 네. 가고 did도 나가고 you로 바뀌고 What 네.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어봤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싸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했더니 내가 뭐뭐에 대해 들어봤어요. I heard Cyworld에 대하여 I heard Momo에 대하여 그 about Cyworld에 대하여 I hear about Cyworld 언제? 작년에 Everyday 매일매일 들어봤었죠, 그렇죠? 네. Everyday 아 작년에 Everyday가 작년입니까? Last year 오케이, 뭐라고요? I heard Momo에 대하여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뭐라고요?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었더라?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아,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의 뜻은 그러나 그때 그러니까 나는 관심 가지지 않았다 그때. 맞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넌 잠깐 사라져 주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Interested. Interested 뜻이 뭐예요? 관심 가지다. 아, 관심 하다시죠, 그렇죠? 관심 가지는? 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did 그러니까 하다시 did요. 그러면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요? was는 M 또는 is의 과거형. M과 is의 과거형이다. M is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동사.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id? 다시 물어볼게. Was는 뭐라고요? M 또는 is의 과거형. M is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기동사. 그러면 나는 관심 없었다는 표현은 누가? 내가 wasn't interested. 관심 없었다. 이거 세 가지 네. 문장의 종류 중에 기동사 am is? 이렇게 해볼까? 이건 무슨 뜻이야? I'm interested. 나는 관심 가지다. 나는 관심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I'm not interested. 나는 관심 나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 I was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없었다. 아,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게 나는 안 네. 보이는데 보이나 봐. 동물. 그렇지? 아니요.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관심이 없다. 계속 이게 보이네. 그렇지? 아, 관심이 있다. 있었다. 있었다. 예. 현재형, 지금 관심 네. 있다. 과거형, 과거에 예. 관심 있었다. 네. 어쨌든 이거든 이거든 네.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 M. 그럼 이 뜻이 뭐예요? Interested. 단어 할 때 다 했어. 관심 가지다. 그럼 무슨 시야? 관심 가지다면 하다시 관심 가졌다 너 단어 할 때 interested의 뜻을 내가 하다시는 뭐 별표하고 뭐 했는데 역시 1대1 수업을 늦게 와서 안 하니까
관심 있는이다. 관심 있는. 관심 있는. 무슨 씨야? 관심 있는 이름 씨? 어떤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네. 어떤 사람? 어떤 관심 씨. 없는 사람. 어떤 예. 씨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떤 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우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네. 그때 어땠어?라고 이제 묻겠습니다. 아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너 그때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How were you at that time?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이 부분? Was가 M is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되잖아. 이 were는 그럼 뭔데? Were M 아 are의 과거형. 그래. 네. 너 지금 어떻니 할 때 뭐라 그래? How are you?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너 지금 어때? How are you? 그럼 넌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are의 과거형 were 써서 너는 어땠었니? How are you? 너 그때 어땠어? How were you at that time? 너 그때 어땠어? How were you at that time?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했더니 그러나 But 나는 관심이 없었어. But I wasn't아직 덜 되니까 읽기에서 박살 나고 있으면 단어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예. 뭐 하고 왔다며. 내가 단어 과정이랑 읽기 과정을 밀집하게 연결시키라 그랬지? 예.